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우리 대한민국과 오만의 후반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 1대 0 우리가 앞서면서 끝냈고 이제 후반전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오만은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골을 잡은 이 알파르시 측면 공격에 능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6번의 카심 하르단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 위주의 공격이 아마 후반에는 좀 주루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만은요. 김현성 발에 맞고 오만 진영으로 흐릅니다. 골키퍼 오만의 알자비 골키퍼. 네. 밀어내고 있는 알라이미. 김보경 선수가 지금 무릎을 잡고 쓰러졌는데 다치면 안 됩니다. 김보경 선수가 또 지난해에는 또 코 쪽에 부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치였어요. 네, 발바닥으로 좀 차인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전에 김보경 선수가 주 위치는 이제 왼쪽이지만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뭐 넘나드는 어떤 공간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김보경 선수는 이제 활동량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플레이나 또 무엇보다도 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지금 최종 예선 치르면서 김보경 선수가 지금 두 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골이 바로 이 오만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본인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넣었던 아주 또 좋은 기술적인 슈팅을 과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 오만과의 그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기 뭐 쐐기 골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골이. 알무살라미가 뒤로 빼주고 있는 오만입니다. 오만은 우리에게 피면은 올림픽 본선 꿈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제 후반전에 상당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해야 되고 우리의 페이스를 잡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지면은 이제 오만은 2위를 내다봐야죠.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가는 이제 좀 어려운 희망을 봐줘야 됩니다. 뭐 자동 티켓은 우리에게 패한다면 오만에게 기회가 없는 거죠. 좋은 패스입니다. 땅볼 패스 이어받고 김민호 왼발 슛. 아하, 네. 괜찮습니다. 김현성 선수가 좌우로 활동폭을 많이 넓힙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앙 쪽에 김민우 선수에게 전개되는 패스를 시도를 해주는데요. 특히 김현성 선수가 왼발을 또 잘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에 능하고 원톱인 김현성이 왼쪽으로 돌아나갈 때 김보경이나 김민우 같은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위치 이동을 통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전에 경고를 두 장을 받았기 때문에 경고받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후반전에 이 심판 승량이라든가 뭐 전반전에 골키퍼 유도를 뭐 또 우리 벤치 퇴장시키는 거 보면 조금은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오아이시 왼쪽에서 윤석영 선수가 드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선수가 이 사우디전은 이제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왼쪽에서 윤석영, 오른쪽에서 오재서 기본적인 수비 또 공격과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주축 포백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난 사우디전 같은 뭐 측면 수비 쪽의 불안 때문에 실점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많이 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른 경기에 비해서 비교적 수비 밸런스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잉 윤석영. 네, 비교적 오늘 윤석영 선수는 오른쪽 윙인 알파르시 선수의 돌파를 좀 의식해서인지 다른 경기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격 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비의 그 기본적인 그 임무는 이제 팀의 안정감을 도모하는 거죠. 네, 수비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되겠고 오늘 같이 이긴 것이 중요한 경기 때 더 중요한 것이 또 수비. 그럼요. 우리가 이제 1대 0 앞서고 있고 후반전도 5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끌고 나오는 윤석영 왼쪽으로 좋아요. 김현성에게 잘 빼줬습니다. 네, YC의 태클.
김현성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윙포드들을 중앙 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저런 움직임을 이제 자주 가져갈 때 풋백이 조금씩 흔들리고요. 자, 김현성. 네. 우리가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이제 볼을 쉽게 뺏겨서 우리 진영으로 쉽게 넘어오는 것은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영 머리로 다시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손을 썼어요. 네. 남태희 선수는 이제 경고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1대0 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한 명이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지만 만일 뭐 퇴장을 당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힘들어져요. 네. 경고받은 선수들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는 사실 한 골 차로 우리가 앞서곤 있습니다만 그냥 0대0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동안의 올림픽 본선행을 위해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땀 흘린 그 결실을 오늘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조금 우리 선수들이 힘들어도 더 뛰어주고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을 공장에서 가져주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공격 진영의 남태희 선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폼이 좋아고 빠르고요. 네. 김민우 선수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벤치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김민우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못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백성동 선수나 다른 선수는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발빠른 김태환도 있고 백성동 있고 네. 또 뭐 킥이 좋은 윤빛가람도 있고요. 서정진 선수도 후보 명단에 있어요. 뭐 공격에는 김동섭 선수가 이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수비는 뭐 장현수 선수도 교체 멤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헤딩 떨어졌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치면서 슛! 벗어났습니다. 남태희! 네.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완전히, 아쉽습니다. 네, 구석 보고 지금 인사이드로 꺾어 찼는데 너무 꺾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김현성이 볼 잘 떨어뜨려졌죠. 네. 남태희! 이번에는 올바 슈팅인데 벗어났습니다. 예. 이 골이 만일 이 장면이 들어갔다면 정말 뭐 이 런던 거의 다 간대요. 그렇습니다. 남태희 선수 역시 지금 몸이 좋아요. 가볍습니다. 한창 지금 리그를 치르고 있는 중이고 아직 K리그가 개막이 되지 않고 J리그도 개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무언가 좀 파워가 있고 네. 네,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런 장면을 또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뭐 추가 골을 넣게 되면 5만의 도전 어떤 동기부여는 급격히 무너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이 패스한 알하르디 선수. 네. 알하르디 선수 놓치면 저렇게 이른바 킬 패스. 네, 아주 허를 찌르는 이 칼날 패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하르디 선수가 우리 수비수를 시야에 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동작이 참 좋아요. 네. 자, 페널 박스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하르디 반대편 크로스 네. 아웃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알파르시, 네. 알하르디 이런 선수들 위주로 지금 조금씩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파르시였죠? 네, 이 파르 선수가 오른쪽 윙입니다만 전반부터 알파르시. 중앙의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골키퍼 이범영 골퍼 이범영 골키퍼도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의 골키퍼를 보면서 물론 이제 부산 아이파크의 이제 골키퍼로서도 네. 이 심판에게 6초를 제한 뭐 이거 파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예. 걷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윤석영 걷어냈습니다. 6초를이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주심들이 6초를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네. 자, 지금은 파울이죠. 바로 알하드리 이 오만의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입니다. 알하드리 지금 파울이 나니까 좀 짜증 내는 거 보니까 네. 조금씩 이제 심리적 동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고 기술이 좋다는 얘기고 드리블링도 있고 슈팅력, 뭐 패스 다 갖춘 선수예요. 공격을 밀었어요. 네, 체력 조건이 약간 왜소한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만. 헤딩. 자, 김민우가 들어갑니다. 다시 김현성 헤딩. 남태희가 돌려줬습니다. 네. 다시 남태희 쪽으로 떨어집니다. 뒤쪽에서 볼 세워두고 있는 오재석.
네. 강하게 밀어준다는 것이 김현성 선수를 보기 맞죠? 네. 지금은 또 김민우 선수도 있었으니까 이쪽을 보고 오재학 선수가 밀어줬는데 지금 오재학 선수가 얼굴을 좀 맞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밖으로 공을 좀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만 선수들에게 그런 면 기대하기는 참 어렵고요.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아, 김보경인가요? 자, 김보경. 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넘어져 있는 선수가 남태희 선수인지 오재수 선수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가격한 것 아닌가라는 네. 일단 추정도 해봅니다. 자, 이 중동 선수들의 어떤 여기서 킥에 아 공에 맞은 네. 아 남태희였어요. 네. 네. 얼굴을 이제 때리고 그때는 이 선수들이 이제 가까이서 킥을 하면 아, 이 공에 그렇군요. 맞는다는 것이 네.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킥을 저 정도 거리에서 네. 사실 무기로 맞은 것이나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코너킥 이어집니다. 네, 일단 규정대로 나갔다가 팀에 네. 쌓인 신호가 있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죠. 사이드라인으로 갔다가 들어갑니다. 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후반전 들어서는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니어포스트에 뛰어 옵니다. 네. 헤딩. 오른발 슈팅 약했습니다. 잘라 들어가는 선수가 근데 타이밍이 좀 맞지가 않네요. 니어포스트를 준 것 같은데. 자, 오만의 역습 좀 지연시켜야 되겠고 헤딩 잘 끊었습니다. 자, 선수 봐줘야 됩니다. 돌아나가는 선수. 자, 우선은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오만. 자, 네. 자, 파울을 내줬습니다. 알파르시. 네. 끊어낸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으나만. 아, 오재석이었군요. 네. 네. 알하드리 선수가 오른발 킥이 워낙 예리하기 때문에 저 위치는 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도 뭐 제라드 혹은 뭐 램파드 이런 선수가 있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킥이 되는 그렇죠. 아닙니까? 아, 전반전에 보면은 이 알하드리 선수가 이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봤는데, 네. 자, 지금 붙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차는 것 같아요. 붙여줍니다. 네. 외곽. 자, 길게 벗어나진 못합니다. 자, 길게 걷어내야 됩니다. 김현성. 자, 길게 네, 처리. 터치 아웃 됐습니다. 거기서 너무 세밀하게 가려다가 끊기면은 그게 이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의 기량을 봤을 때는 일단 때려놓고 라인 들어가서 이제 기동력을 앞세워서 뺏어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만의 주장이면 이제 알블루시 선수죠. 네. 알블루시가 운동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 부상 때문에 출장하지 못하다가 복귀가 됐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알 샤밀 선수가 대신 봐줬었는데 오늘 벤치에 샤밀 선수는 나가 있습니다. 이 오만 무스파티에 위치한 알시브 스타디움에 그래도 대한민국 소리가 이 오만 이 축구 팬들 네. 함성보다 더 크고 그 힘에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1대 0 앞서고 있는 이 상황 또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지시를 한 것 같고 홍병모 감독의 지시를 선수들이 그래도 압박합니다. 잘 따라주고 있어요. 수비에서는 안전하게 오재석 헤딩. 자,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만의 공격. 자, 이것도 네, 반칙 선언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알드리에게 파울을 내줬습니다. 네, 또 뒤로 빼놓는 이 기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네, 반칙으로 지금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진영에서 이 파울을 연이어서 좀 내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제 우리로서는 좀 끊을 필요가 네. 있겠고요. 상당히 위기예요 지금. 김영권 네. 위험했습니다. 뭐 의도적인 파울은 아니었었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고 있는 네. 프리킥 준비하고 네, 있는 일단 오른발 킥어. 좀 장거리 킥을 많이 하는 알 나이미 선수가 시도를 하는 거고 프리킥. 자, 직접 슛. 네. 크로스바 넘어갔습니다.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알라이미. 지금 니어 포스트로 찰지 아니면 반대로 휠지 키퍼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각도로 지금 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퍼가 반대쪽을 잡았다가 지금 역동성이 걸릴 뻔했거든요. 네.
일개 처리가 되고 있는 이범용 골퍼. 이 오만이 이제 필드에서 만드는 슈팅이 여의치 않으니까 파울을 얻고 세트피스로 네. 가겠다는 그것도 하나 이제 달라진 작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럼요. 아주 신중하게 특히 위험 지역에서는 이제 프리킥을 내주지 않는 선에서 수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라이미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짧은 패스로 알파르시에게. 자, 우리 수비는 이제 위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돌아나가는 선수들 잡아줘야 돼요. 워낙 이 팀은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는 이제 패스 앤 무브먼트. 아, 추가를 끊었습니다. 김현석 끊었습니다. 자, 동료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 자, 김보영 네. 선수가 이제 위쪽에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자, 박종욱 밀어줬습니다. 김보경 왼발로 조금은 짧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김현성 선수가 아니고 조금 더 돌파력이 있는 한국에 걸렸습니다. 그 찬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역골 피커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네. 흔들릴 이유가 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만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 교체인데 네. 알사디가 들어가는군요. 사디가 들어가죠. 이것은 이제 왼쪽 윙어였던 카시마르단 선수가 오늘 좀 부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디 선수를 측면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서 사디 선수 본래 발도 상당히 빠른 윙포워드 공격자원인데 사디 선수를 측면에 놓으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사디가 들어가고 카시마르단이 나왔습니다. 대한국의 공격 김민우. 김민우의 크로스 굴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를 그 선택할 때 조금은 이제 낮고 짧은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김현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볼 필요도 네, 있을까요? 김현성 선수가 지금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활용한 높낮이, 적당한 높낮이의 크로스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영 밀어줬습니다. 돌아서면서 좋습니다. 김보경 밀어주고 윤석영, 윤석영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자, 수비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퍼 알자비. 알사디가 교체 투입된 오만입니다. 네. 알사디 선수도 대표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 쪽에는 지금 오만의 성인 대표 출신들이 꽤 많아요. 네. 그만큼 재능이 있습니다. 이 알사디 선수가 지난해 9월에 이 창원에서 있어 경기 때 나온 선수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교체로 나왔었죠. 네.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늦은 시간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또 이 본선행 티켓을 오늘 경기에서 결정짓기를 바라는 네.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우리 축구 팬들로서는 경기에서 정말 전반전 1-0 정말 뭐 몇 초 안 되는 한 10여 초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남태희 선수의 골로 좀 1-0 앞서고 있고 또 흐름을 이 뭐 좀 흐름이 있다고 하는 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 흐름으로 좀 계속 좀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태희 페이킹 바운드가 됩니다. 아하, 예. 다시 김보경 슛 불절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미스플레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남태희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네, 옵사이드예요. 아,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김민호. 또 네, 오늘 주심의 성향으로 봤을 때 네. 경고가 나갈 확률도 있으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휘슬 불면 동작을 좀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옵사이드가 맞군요. 네. 김민우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래도 김민우 선수가 라인을 좀 보고 성급하게 네. 들어가긴 감은 있습니다만 시도는 좋았죠? 사실 뭐 상대 뒷공간을 우리가 옵사이드 걸리긴 했지만 노려야 할 그렇습니다. 공간이거든요. 네. 김보경 감각적인 패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수비라인 공포관계 벌어지기 때문에 자, 하드리에 원활한 크로스 헤딩으로 잘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알하르디가 이제 측면으로 나가서 고리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수 교체 백성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남태희 선수 빼고 백성동을 남태희 선수를 빼주는 것도 준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수 교체. 네, 아까 공에 맞고 좀 머리가 별로 띵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뛰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첫 부름을 받고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데뷔전을 좀 치르느라고 네. 실력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수 교체. 전반전 골을 기록했던 남태희가 나오고
백성동. 위치로 봐서는 뭐 남티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세 선수가 지금은 계속 이쪽으로 바꿔. 자, 파울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돌아서면서 알사디의 슛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알사디 선수도 공격수이기 때문에 볼레는요 득점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알사디. 이 오만 선수들이 이 개인 기술은 상대 팀 선수들이지만 평가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선수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파드 라시드가 좀 준비하고 있는 오만입니다. 아직까지 교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2대1 패스로 들어오고 있는 오만. 경 중앙 걷어내죠. 자, 크게 걷어내야 돼요. 한국영 밀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백성동. 네. 자, 힘이 뭐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백성동 선수의 아주 다람쥐 같은 돌파, 파괴력 있는 돌파가 지금 먹힐 때거든요.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볼의 소유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오만의 선수 교체가 알라이미를 빼는군요. 네, 중앙에 있는 알라이미 선수를 빼주면서 네. 이 공격적인 성향의 이 미드필더죠. 카미스 라시드 선수 투입을 합니다. 네. 자, 지금은 발이 들렸죠. 자, 경고 중이죠. 네. 지금 우리 선수 정강이 쪽에 발이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들어왔는데 한국영이죠? 한국영 선수죠. 네. 네, 오늘 다치면 안 돼요. 꾸준 일을 많이 해주면서 네. 사실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자브리의 태클로 보입니다. 네, 알자브리 뭐 발이 완전히 들렸어요. 네. 아마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알자브리 경고를 또 주지 않았다면 주심의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붙였어요. 헤딩 났어요. 김현성의 골이 나왔습니다. 2대0 앞서는 대한민국 런던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세트피스를 많이 얻어내면서도 지금 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쯤 좀 들어가줬으면 좋았겠다. 네. 싶었는데 아주 때마침 터졌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대로 나와야 할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김현성의 네. 추가골이 나옵니다. 2대0입니다. 2대0 앞서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자, 키커를 남태에서 남태가 나왔기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이제 처리를 그렇죠. 했는데 박종우 선수 킥이 정말 예리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네. 김현성이 헤딩으로 처리를 짓습니다. 김현성의 그 백헤딩이 뭐 상대 골키퍼 키 넘기죠. 네, 김현성 선수의 높이가 오늘 경기에서 계속 이 오만을 압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업사이트를 뚫고 빠져나가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김현성 선수는 지금 이제 박종우의 프리킥, 김현성의 헤딩골인데 카타르 지난해 11월에 원정 경기도 헤딩골. 그렇죠. 오늘 네. 오만 원정 이 중동 팀에게는 김현성의 머리가 강합니다. 아주 중요한 골이에요. 네. 이 골은 이렇게 되면 한 네. 골과 두 골 차는 정말 큰 의미였던 지금 타이밍이었는데. 네. 자, 이제는 백성동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하나 끊어서 그냥 달려가면 완전히 박을 수 있는 수익골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오만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 달려가요. 중간에 오른쪽에서 백성동이에요. 스피드 백성동. 자, 백성동 스피드. 백성동 스피드의 RYC는 몸을 던집니다. 네. 오, 오만의 드로인입니까? 백성동의 좀 몸에 좀 터치가 되고 나간 것으로 지금 판정을 하는군요. 오만 선수들 특히 센터백들의 스피드가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서도 충분히 뒷공간 활용해서 네. 1대1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오만은 지금 아주 그 위기 상황이고 쫓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선수들에게 벤치에서 주문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럴수록 더 집착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흥분하지 말고 네. 차분하게 다시 밸런스를 유지를 해라. 평상시 하던 패턴대로 좀 가줘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어깨싸움에서 특히 파울 내주면 네. 안 됩니다. 골라인 아웃되면서 대한민국의 골킥. 지금 공짜로 들어왔던 홈관중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쉽게 나가는군요. 많은 팬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더 끝까지 상대 어깨를 싸움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잘 밀어냈습니다. 자, 터치가 됐고 뒤쪽에 오만
김보경 뒤로 내줬습니다. 한국영. 자, 오른쪽에 백성동. 자, 백성동이 볼 차단했습니다. 네, 들어와도 됩니다. 백성동의 크로스. 네. 자, 튕겨져 나온 것을. 자, 완전히 열렸어요. 다시 한번 슛. 아유,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아, 김보경 선수 아니었나요? 김보경 선수 지금은 네, 김보경 10샷으로 그냥 찍어 올렸는데 사실 한 번 더 치고 그냥 질끼고 들어갔어도 되거든요. 자, 저거 닿으면 뭐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네. 뭐 경기 끝나는 거죠. 자, 공격 기회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김민우 슛. 네, 이건 업사이드. 업사이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오만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공격 쪽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집중력만 딱 가하면 오늘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 김민우 선수가 지금 옵사이드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김민우 선수의 어떤 민첩한 어떤 동작으로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요. 자, 네, 또 한 번의 기회 받고 있습니다. 김보경 다시 그렇죠. 한번 밀어줍니다. 네, 들어왔어. 슛! 들어왔어! 김민우! 김민우입니다! 김민우 선수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3-0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우! 네, 완전히 쐐기골이에요. 자, 한 경기에서 세 골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네. 올림픽 대표팀 이제는 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뭐 이 오만 선수들 수비 능력이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고 네,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때 이제 하나만 패스 하나만 잘 연결을 했으면 됐거든요. 아, 좋은 패스죠. 그리고 김민우의 슈팅. 김보경. 아, 김보경 선수 슛도 좋았고요. 백성동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백성동이 백성동의 네. 골이었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백성동의 골입니다. 네, 카메라가 잘못 잡았는데 백성동 선수가 네. 수익이 골을 넣었습니다. 자, 백성동 선수의 골로 정정해드립니다. 그렇죠? 백성동 맞죠? 네. 네. 자, 백성동 선수의 골로 3-0.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그렇죠. 네. 거의 뭐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인데요. 한국영 선수가 하하. 자, 좀 큰 부상을 입었나요? 좀 다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이기는 것 당연히 뭐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또 부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영 선수의 제스처로는 네. 관중석에 뭐가 날라왔다라는 제스처 같기도 하죠. 네. 자, 우리 뭐 현지 교민들. 자, 운동장. 아, 뭐 저기 날라. 네. 이거는 이건 사고죠. 이 오만 축구 문화. 이거는 이 뭐 중동 축구 문화 점점 많군요. 오만 관중들이 진짜 오만한 행동을 넘어서. 아,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5만원 5만원짜리 국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팀이 지고 있다고 관중석에서 저런 폭죽을 터뜨립니까? 이것도 저건 흉기예요. 전 살인행위거든요. 그러면 아, 운동장에 좀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 그 나라의 축구 문화, 이 오만의 축구 문화. 또 뭐 카타르 이 뭐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면은 네. 뭐 침대 축구. 저거서 오늘 감독관이 그러면 감독관이 FC 보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좀 분명히 운동장에서 그렇죠? 뭐가 폭죽이 네. 터진 거예요. 폭죽 날라왔을 때 징계를 받은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아, 이거는 감독관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저거를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되죠. 운동장에서 무언가 터지고 그것이 뭔가 쫙 날아가는 그런 네.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선수들에게 큰 위험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수들 3-0을 만들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럼요. 네, 아직 시작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네. 그냥 밸런스만 유지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동, 뭐 김민우 선수들이 역습만 잡으면 툭툭 네. 한두 번 패스로 그냥 공간 뚫고 들어가면 다 뚫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우리로서는 이제 뭐 골을 더 넣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네. 이름을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력도 그렇죠? 중요하겠어요. 네. 자,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윤석영.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팀의 세 번째 골은 백성동의 골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이 나오고 나서 또 우리 선수들의 서세레모니도 그렇고 아주 뭐 전반전 1-0, 후반전 두 골 추가하면서 3-0 자, 완벽한 네, 경기입니다. 수비 가담돼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만의 공격.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도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요? 자, 볼 뺏겼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입니다. 네. 선수 발에 맞고 홍정호 부지런히 뛰어가서 동료를 살핍니다. 네, 밀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윤석영, 또 김영건, 홍정호, 오재석 풋백이 좋습니다. 자, 좁혀 들어오고 있는 오만. 네. 박종호 오재석. 네, 선수 보고 커버 플레이 위치 잘 찾아 들어갔고요. 김보경 길게 처리. 백성동 헤딩으로 뜹니다. 어쨌든 백정동 선수의 팀의 세 번째 골. 네. 홍명보 감독의 어떤 선수 교체. 이것은 적절했죠. 그렇습니다. 남태가 됐던 김민우가 됐던 백성동으로 이제 바꿔줘야 될 흐름이었는데 적절히 교체가 되면서 추가 골, 실골 지금 박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박종우가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주면서 자, 우리 선수도 김민우가 네, 좋습니다. 자, 크게 백성동 골 소유하고 지금은 김보경 좌우로 틀고 밀어줍니다. 백성동! 백성동 슛! 다시 김보경 뛰어갑니다. 네. 자신감 있어요. 알라하르가 걷어내고 있는 네. 오만. 지금 오만은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알라자니 감독이 뭐 네.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니까 거의 뭐 포기 단계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3초 안에만 역습이 들어가면 윙어들이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발빠른 선수들이 부분 전술을 쉽게 지금 수행할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선수가 공을 밖으로 이제 걷어냈습니다. 지금 대기심 쪽으로 주심이 갔는데 어떤 상황, 지금 경기 감독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감독관이 지금 쿠웨이트 뿐인데요. 아마 좀 경기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래요.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경기에 있어서 우리 팀의 3-0 스코어가 나자마자 운동장에서 폭죽도 터졌고 지금 5만 이 축구팬들이 운동장으로 물병이나 또 기타 물건 자꾸 집어 던집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대로 기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감독관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잠시 이제 운동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름이 많이 나서 또 뭐 국민소득이 높다고 이게 좋은 나라가 아니죠. 아, 그럼요. 민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축구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운동장에 뭐 팝콘, 뭐 쓰레기, 저 다 지금 운동장에 이 관중석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 나라의 문화 충분히 네. 인정해야죠. 또 인정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축구라고 하는 것은 FIFA 룰에 의해서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네. 룰이 있는 거거든요. 관중석에서의 이 관중 태도도 마찬가지죠. 또 탈락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네. 네. 아직 뭐 2로 지금 뭐 오만의 실력이면 충분히 아시아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네. 아프리카 팀과 대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오만 축구 팬들의 저런 그 행동은 지금 뛰고 있는 오만 선수들에게는 더 힘 빠지게 네.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축구 서포터스들 뭐 붉은 악마를 비롯해서 각 프로팀의 서포터스들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경기는 중단된 뭐, 상태입니다. 네, 커미셔너나 뭐 감독이나 뭐 다 말레이시아 분과 쿠웨이트 분인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 뭔가 이 폭탄이 이 폭음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한국영 선수가 좀 다친 다치는 장면도 네.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의도 지금 아마 있지 않나 좀 보여지는데요. 경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홈팀이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주심 이란의 알리 레자 주심이 경기 감독관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금 이물질이 제거가 되긴 했지만 경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에 안전 문제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위험의 소지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폭죽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유럽 축구에서도 보게 되면 이 폭죽 터져서 골키퍼가 얼굴에 맞고 네. 피를 흘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세자르 골키퍼가 이게 맞아가지고서 뭐 넘어졌던 장면도 그렇죠. 좀 기억이 네. 나는데
구단이 징계를 받고 그러면 무관중 경기도 하고 벌금도 물고 많은 군역을 치릅니다. 자, 지금 이 대표팀 간의 경기입니다. 특히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올림픽 예선전 지금 이 5만 축구팬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경기는 중단되고 있고 네. 5만 선수들도 신바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웬일인가요? 경기를 포기한 것이죠? 네. 네. 지금 이범용 골키퍼 뒤쪽에 계속해서 지금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자, 관중석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군요. 우리 그 네, 태극기를 지금 뺏어서 네. 자, 우리 그 교민들 흔들고 있는데. 네, 우리 네. 교민들의 안전도 지금 또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교민들 냉정하게 침착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반이고요. 얼마나 이 축구 관전 태도가 이 5만 국민들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그 5만 그 관중석에서의 이물질 투척과 운동장에 폭죽 터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중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국민의 문화 수준, 의식 수준 차이죠. 자, 경기가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재개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5만 국민들이 그 관중석에서 이게 오늘 저 자국민들을 무료로 입장시킨 것도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나를 이해하는 관중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또 필요한 거죠. 자국민들만 많이 채워넣고 분위기를 이끌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무료로 입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 문화의 살 유지한 분들도 막 들어오고 네, 반면에 우리 그 어린 소녀의 저 해맑은 모습이 네. 오늘 우리 올림픽 대표팀 원정 경기 좀 여러 가지 그 악조건 속에서 잘 싸워주고 있는 자, 좀 뭔가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네요. 이거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이 경기는 보고하에 네. 독감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몰수 처리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결과도 뭐 3대 0인데 그 점을 지금 네. 이 경기 감독관 주부심이 지금 상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폭죽이 계속해서 지금 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흉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글쎄요, 5만 5만한데요. 네, 5만 축구협회가 그동안 투자들을 꽤 많이 했는데 이번 이 지금 것은 국민이 지금 축구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추후에 아마 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현지에서 교민들 또 응원단 안전을 잘 또 이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축구협회 직원들도 지금 가 있고 또 현지 어떤 오만의 어떤 응원을 좀 어렵게 꾸려서 지금 열심히 우리 교민들이 또 응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을 잘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뭐 경기 재개 전까지는 물론 운동장에서 기다려야 되지만 문제는 이 5만 축구 팬들의 5만 국민들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 네. 5만 선수들도 좀 짜증나는 그렇죠. 거겠죠. 오늘은 정말 2000 그 몇 년이었나요? 코엘리오 그 2003년이었죠. 네. 아시안컵 때 가서 네. 1대3으로 5만 쇼트를 당한 오늘 그 복수를 홍명보 감독이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정말 뭐 요즘 네티즌들이 뭐 멘붕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멘탈이 무너졌다, 붕괴됐다. 오늘은 5만 멘붕이에요. 지금 5만 쇼크가 아주 한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복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보면서 제가 이제 축구 중계를 이제 우리 장전 해설위원과도 그렇고 이제 보내드리는 캐스터 입장에서 뭐 오만과 카타르 경기가 1대1 됐는데 카타르의 부정 선수 때문에 뭐 3대0 나오고 네. 뭐 이거 다른 나라도 뭐 이런 그 소지가 있고 또 뭐 과거에 지난해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알사드 선수들의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운동장에서의 플레이를 우리가 목격하고 오늘 또 오만 국민들의 있어서는 안 되는 저런 그 이 참 몰상식한 저런 행동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나 뭐 이런 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아니죠. 지금 이 지금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저 이 지금 5만 국민들 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것은 5만 진정 5만 축구를 좋아하는 5만 팬들에게도 저건 안 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망신이죠. 뭐. 그럼요. 저 나라의 민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국민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아랍어를 알아들을 순 없지만 뭐 좀 진정해 달라는 그런 뭐 안내 방송을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이 오만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이제 동쪽 끝에 있는 그런 나라죠. 이슬람 문화권에. 또 최근에 축구에 어떤 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성인 대표팀이나 올림픽 대표팀에도 어떤 좋은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마당에 자 지금 경기 감독관의 이분이 커미셔너 같아요. 말레이시아 네. 분 같고 경기 감독관 네 아까 네. 저 지금 양복이 신으신 분이 그 레프리 어세서 같습니다. 감독관 네. 같은데 상의에서 아마 글쎄요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기 재개를 시킬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정리 그 뭐 몰수패 선언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경기 재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경기 감독관 현지 오만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계속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커미셔너죠? 지금 사진으로 지금 계속 찍고 네. 있죠? 그렇죠. 이 증빙 자료도 지금 채취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빙 자료를 이제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경기 감독관의 어떤 그 판단 그리고 이제 주부심 또 대기심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경기 재개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오만의 몰수패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몰수승이 이제 뭐 승리가 되는 거죠. 경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특히 선수 안전 네. 그리고 지금 이 알시브 스타디움에 지금 우리 그 교민의 이 아이가 지금 있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우리 교민들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네. 네, 한국 교민 또는 한국 지금 뭐 취재를 나간 기자들도 있고요. 그럼요.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장 빠져 나가실 때 우리 교민들 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뭐 우리가 위축될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 경기는 네. 재개 쪽으로 좀 방향 바닥을 잡은 듯 보입니다. 그냥 일단 재개를 시키는군요. 재개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제 위험의 소지가 분위기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연된 시간이 거의 10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상 되죠? 예, 예. 네. 이 경기가 상당히 인절타임이 길어질 경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 선수가 이제 걷어낸 상황이어서 네. 중단됐기 때문에 자, 우리 쪽으로 공을 건네주고 있는 오만입니다. 자, 어찌됐든 경기 시간은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선수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계속 지금 좀 쉬지 않았습니까? 네. 쉰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의 압박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습 네. 밸런스 올려주고 네. 유지해야 됩니다. 골키퍼 이범용 우리 네. 선수들의 냉정함 침착함 그리고 지금 3대 0 스코어로 우리가 이제 앞서고 있는 이 흐름에 있어서 장시간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서 몸의 컨디션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을 빨리 또 회복을 또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날씨가 근데 다행히 뭐 이게 추운 곳이 아니니까 네. 이쪽의 현재 기온이 한 지금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치르고 땀 식어서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자 우리 선수 교체가 있는데 김태형 네.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재석을 빼줍니다. 네. 이것은 오재석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교체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오른. 일단 김태환 선수를 네 오른쪽 수비수로 일단 배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10분의 지금 추가 시간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10분의 추가 시간, 10여 분간 이제 운동장의 안전사고 때문에 이제 중단됐던 10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선수들은 자극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잘 보내면서 경기 승점 3점만 따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도 수비에는 집중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네. 선수들을 움직임 확실히 잡아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오만 헤딩. 자, 핸드볼이에요. 네, 이것도 지금은 팔을 손을 썼군요. 네, 백선 선수 지금 핸드볼인데 그 위험한 지역에서 핸드볼 반지에 프리킥을 줬습니다. 지금 두 골 차가 돼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 세트피스 유스 지금 위기는 잘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또 혹시라도 뭐 실점을 당해서 5만의 4기를 또 이게 뭐 올라오게끔 네.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면 안 되고요. 큰일 나죠. 네, 상당히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알 하드리. 네, 벽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특히 리바운드 상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나가서 걷어내줘야 됩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오만 프리킥. 네, 좋았어요. 자, 벽을 잘 자, 세웠습니다. 붙어줘야죠. 뒤쪽에서 이건 공간을 내주는데 걷어냈어. 다행입니다. 이거 완전히 수루패스로 허용했었는데. 네. 우리 선수들에게는 이제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냉정함,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 승점 3점보다 더 중요한 네. 겁니다. 자, 슈팅 많이 벗어나고 있는 오만입니다. 알 하드리. 자, 지금은 이제 뒤쪽에서 밀고 나올 때 김태환 상대 알 사디와 함께 넘어졌는데 오만의 슈팅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헤딩. 오늘 뭐 김민우 선수의 뭐 움직임도 그렇고요. 공격 네. 쪽에서 또 오늘 골을 기록한 뭐 김현성도 그렇고 또 김보경 선수의 보이지 않는 오늘 도움 하나도 기록하고 공격 루트와 어떤 그 수비 또 미드필드 쪽에 한국영과 박종우 아주 그 밸런스 유지라든가 아, 좋아요. 그 간격의 네. 어떤 그 이 연결고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보경 선수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노련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또 박스 근처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보면 네. 거의 뭐 성인 대표 선수들 한 27, 28살 정도 되는 선수의 플레이를 해줍니다. 축구 지능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은 선수죠. 짧게 던져주고 있는 오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반전에 지금은 이제 교체돼서 나간 남태희 선수 골이 있었고 김현성 선수의 후반전 골 네. 그리고 팀의 세 번째 골은 교체 투입된 백성동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0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이 교체 전술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죠. 네. 네, 그것이 결국은 프리키커를 남태희에서 박종우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서 그 킥이 결국 추가골 연결이 됐고요. 또 교체 투입된 백성동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넣었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이른바 아귀가 탁탁 들어맞는 그러한 후반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경전에서 선택한 미드필더 쪽의 압박 그리고 네. 공격의 색깔을 좀 더 짙게 만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스코어까지도 네.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1차전 창원에서 있었던 경기와 비교하면 네. 우리 선수들의 어떤 수비적인 능력이나 어떤 압박의 어떤 패턴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경기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 끝까지 압박하고 있는 김민우. 네. 자, 중간에 좀 쉬면서 더 뭐 힘이 생겼어요. 네. 무리한 동작을 할 필요 없습니다. 발에 걸려서 오히려 백성동 오히려, 네.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약간 진로방해성 반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백성동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팀의 실질적인 쐐기골이라고 봐야겠죠. 뭐 세 번째 네.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뭐 백성동 선수는 네. 이제 일본에서 올 시즌부터는 활약을 하게 됐는데 주빌로 이와타의 이 모리시타 감독 소속팀 이제 감독이 됐죠. 감독도 극찬을 했다시피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네. 뭐 빠르고 드리블링도 좋고
패스 타이밍도 잡을 줄 알고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백성동 선수고요.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이제 구성. 이 중에서 정말로 또 이제 몇 년 뒤에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또 이후도 그렇고요. 우리 축구의 어떤 또 이제 근간을 만드는 그런 선수들 그렇지. 또 성장을 네.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합류하지 않은 유럽파들이나 또 와일드카드도 있고 상당히 두꺼운 선수층을 본선에서는 자랑할 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 K리그가 이제 3월 1일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올림픽 최종 예선 오만과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K리그 관중의 수준 높은 어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빨리 네. 3월 3일 돼서 한국 K리그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정말 간절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 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도 지금 일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우리 뭐 드래프트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자꾸 가게 되는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좀 K리그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고 운동장에는 스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K리그 백성동 같은 선수도 뺏기고 자꾸 일본한테 뺏기는 것 같습니다. 김민우 선수도 또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사간도스란 팀이 승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오만 그 축구 팬들은 이제 우리 태극기를 이제 네. 들고 뭐 응원을 하는 그런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 응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만 축구 팬들이 운동장에서 물론 이제 일부겠죠 보여준 그런 충동 뭐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만 축구의 그 어떻게 보면 치욕이죠. 오만의 공격. 자, 볼 다툼 치열합니다. 교체 투입된 김태환 걷어냈습니다. 김현성. 밀어주고 있는 알 잘라부비.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골키퍼 나오죠. 길게 걷어내고 있는 이범영. 헤딩. 자, 그래도 오만 선수들이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군요. 여러 가지로 손으로 네. 잡아챕니다. 그대로 주심은 뭐 글쎄요. 경기를 진행시키고 네. 있는 내자의 주심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린 것 같아요, 주심이요. 주심이 경기에 별 뜻이 없으면 참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자, 왼발 슛 선언합니다. 네. 자, 코너킥이 선언입니다. 네. 이범역 골키퍼 잘 쳐냈습니다. 그래도 무실점으로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네, 심리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네 실점을 하면 우리는 지금 경기마다 사우디전이나 원정에서 계속 실점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원정 무실점도 중요합니다. 추가 시간이 이제 10분이었습니다. 10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이제 계속 이제 추가 시간도 그렇게 뭐 많이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7회 연속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네, 88 올림픽 이후부터 7회 연속. 7번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하는 아주 놀라운 쾌거를 이룩하게 되겠고요. 이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네. 뭐 이 월드컵 도전의 역사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쿠웨이트와의 최강 임동의 또 이제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경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동생들이 해내고 네. 다음 주에는 또 이 최강희 감독에 의한 또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월드컵 대표팀이 또 또 해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동 원정 벌써 선수들이 두 번 치러 보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중동 원정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익히고 또 스태프들의 어떤 상대 팀에 대한 분석도 오늘 경기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전술 전략들이 네. 오늘 잘 맞아떨어진 좋은 결과를 냈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제 선발의 남태희 선수의 투입 또 이제 김민우 네. 선수의 투입과 또 후반전에 백성동 지금 이제 김태환 선수도 교체 투입이 됐는데 미드필드 쪽에 한국영과 박종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선발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윤석영의 부상 회복에 오늘 가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최종 예선에서 상당히 그 알찬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현 전력으로는 우리가 매번 뭐 그 아테네 올림픽 때는 8강이 들긴 했습니다만. 자, 알겠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우리 대한민국이 오만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행을 결정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03년 오만 쇼크에 대한 복수도 화끈하게 이뤄냈고요. 네. 7번 연속 런던 올림픽 본선에 연속으로 진출하는 아주 뜻깊은 경기가 됐습니다. 올림픽 축구 도전사에 있어서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7회 연속. 횟수로 따지면 이제 48년과 뭐 64년도 있었기 네. 때문에요. 그 이상이 되지만 7회 연속 우리가 올림픽 본선행을 결정짓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 오늘 3대0 스코어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네. 싶습니다. 정말 잘 왔고요. 네. 오늘은 뭐 코칭 스텝과 선수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혼연일체된 네. 그런 경기력을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3대0으로 오만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본선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3월 14일 우리 홈에서 이제 카타르와의 경기. 그 경기는 우리가 본선행을 결정을 지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편안하고 우리의 축제 자리로 런던 올림픽 출정식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출정식을 뭐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평가전의 네. 의미도 있고 이제는 네. 본선 나가서 이제 상대해야 될 팀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뭐 2승 1패로도 떨어진 적이 있고 네. 1승 1무 1패로도 떨어지고 항상 무언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또 잘 짜는 네.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 중간중간에 보셨겠지만 그 나라의 축구 문화, 관중들의 문화,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한국 축구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2년 런던 올림픽 총 예선에서 우리가 런던행 본선 티켓 결정 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장지현 해설위원 캐스터 조민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걸 다